한프로TV 글로벌 라이브 자, 두 번째 시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두 분을 추석전이라서 저희가 한동안 이 미국장에 대한 저 소식 전달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렵게 두 분 모셔서 약간은 좀 다를 수도 있으나 또 각각 참고할 만한 그런 의견들을 좀 들어보려고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님 그리고 이데일리의 이정훈 부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뭐 각자 생각들이 좀 다르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한 분은 시장을 상당히 강하게 보시고 또 한 분은 좀 신중하게 보시고 아마 그런 듯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여쭤봐야 하나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모셨어요. 네. 뉴욕 증시는 요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황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전해 듣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앞으로 뭐 조금 쉬어가는 정도이다 이렇게 보세요, 유본 부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 제가 이야기하는 큰 그림 자체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큰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네, 시작했고 예. 그 사이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큰 그림 자체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이고요.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큘러 사이클이라고 해서 추세적 주기라고 하는 게 좀 길게 가면 뭐 십몇 년씩 가는 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간다면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더 간다면 예, 예. 한 5, 6년 더 갈 수도 있고 짧게 간다면 앞으로 1년 좀 더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지금 사이클을 보고 있고요. 미국장의 상승세가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긴 사이클의 후반부에 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드릴 수 없으나 한 가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미국 증시의 고점을 보지는 않았다. 예,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흔들림에 대해서는 그럼 늘 있을 수 있는 잠시의 조정. 그렇죠. 사실 코로나19 사태만 놓고 보면 예. 조정폭이 30% 나스닥 100 그다음에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6% 넘었으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폭의 하락장이었죠. 음흠. 보통 상승 주기에서 추세적 주기에서 하락은 뭐 아무리 많이 일어나야 한 20% 정도 시장 조정인데 예. 이렇게 30% 정도 나올 때도 간혹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라는 게 정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지난 한 달 정도의 주간의 흐름을 보면 S&P 조정된 게 한 8% 좀 넘게 조정받았었고요. 나스닥으로 보면 한 12% 정도. 나스닥 100으로 보면 거의 한 15% 정도니까 네, 예. 그 추세적 주기 안에서의 어떤 단기 조정 정도로 보고 있고 더 조정이 시간적으로는 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규모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승 여력도 좀 더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중간에 있는 조정들은 있을 수 있는 조정이라서 특별하게 신경 쓸 만한 변수는 아닌 것 같다는. 네. 뭐 신경은 써야 되겠지만 예. 뭐 항상 우리는 이제 저희는 숫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 저희는 고객의 돈을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관련된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주간 단위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난 주말에 저희가 들여다봤던 숫자들은 시장의 조정이 일시적으로는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이 오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금요일, 월요일 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 결국은 숫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미리 걱정을 하고 미리 신경 쓰고 미리 대세 하락장이 생길 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숫자가 어떻게 나오고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네.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해가면서 적응을 하면 반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들이 보여주는 방향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앞으로 계속 상승 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는 뜻이었어요. 구체적인 어떤 숫자들이 그런 방향을 보이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좀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정훈 부장님도 모셨으니까 이 부장님은 아침에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올리시는 시황이 한국 최고다. 네, 말문이 막히네요. 페이스북 네. 내 친구들 중에는 네. 이런 평을 저한테서 받고 계세요. 예,
전반적으로는 조정이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신 지가 꽤 됐고 또 실제로도 뭐 조정다운 조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왔어요. 요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뭐 좀 선을 긋고 싶은 건 예. 뭐 우리 이 프로께서도 기자 생활을 하셨지만 네. 기자라는 건 항상 어떤 현상 이걸 바라볼 때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또 다수 그러니까 그 머저리티와 다른 어떤 방향에서 항상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는 그런 어떤 종자들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저는 모두가 좋다고 얘기할 때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하고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조정의 단초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기본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마치 약세론자처럼 나와 있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고요. 네. 우리 뭐 흔히 말하는 광해 통화 M2로 볼 때 특히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뭐 100BP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2분기에 내렸었고 예. 또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계속 그 지금 이제 자산 매입 속도는 굉장히 줄었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돈을 시중에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 네. 그게 이제 M2가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일정 타임렉을 두고 M2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게 예. 내년 초, 내년 그 한 뭐 1, 2분기 중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보면 전체적인 유동성 측면에서는 내년도 장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올라갔던 부분들 30% 조정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갔던 부분들 예. 그게 이제 마치 그 경기는 흔히 이제 요즘 루트형 이제 경기 반등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기는 루트형인데 시장은 아주 폭이 좁은 V자형 계속 반등세를 네, 보였었고요. 예. 저는 뭐 좀 그 시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에도 물리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요. 과도하게 갭이 벌어지면 그 갭을 좁히려고 하는 물리력이 작용하고 또 과도하게 올라가면 일정 부분 하락하려고 하는 물리력이 작용한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밸류 주식에 비해서 그 그로스 주식들 성장주가 가파르게 올라갔던 부분들 실제 지금 S&P 500 지수를 보면 밸류 인덱스와 그로스 인덱스를 레이쇼로 비율을 내보면 가파르게 지금 그러니까 가치주 비해서 성장주가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S&P 500과의 괴리가 굉장히 벌어져 있다. 예. 그래서 그 괴리를 좁히려고 하는 물리력이 일정 부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지난 방송에서 제가 미국 대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선 국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TV 토론으로부터 들어갔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조정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나 내년에 폭발적으로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내년 장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 부장님 의견은 앞으로 지금부터 조정이다가 아니라 네. 전체적인 상승 흐름, 특히 내년 장에서의 그 상승 전망은 유지하되 때로는 가파르게 오르는 주가는 어느 정도 또 다시 좀 쉬었다가 갈 수 있으니 그거는 뭐 유동원 부장님도 다르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올 수는 있는데 대개 그게 이제 시장이 핑계를 찾죠. 항상 그런 구실이 대선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셨네요. 하신 말씀 중에 약간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 돈 푼 거가 M2로 변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내년 시점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흔히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예. 일정한 경로를 거쳐서 시중의 유동성을 그 늘려주는 그런 네. 효과가 존재하는데 일정 부분 타임렉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연준이 풀었던 돈들이 은행을 통해서 시중에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M2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그 또 한 번에 점프업 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초쯤에 오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준이 풀어놓은 돈이 실제로 시중에서 유동성이 돼서 대출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빠르게 불어나는 그런 이른바 새끼치는 때가 내년쯤 될 거니까 더 그때는 유동성의 힘이 더 커질 거라는 뜻이군요. 예, 뭐 쉽게 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원 본부장님 그 네.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꽤 있다는 부분이 네. 이런저런 지표에서 보인다고도 말씀 주셨어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제가 과거에 비관론자여 봤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M2 숫자도 보고요. 또 그 이외에 개별 기업들의 실적도 보고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봅니다. 네,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금리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금리가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예, 예. 그것 또 금리가 낮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게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고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저는 그거에 대해 좀 세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투자 전략가를 뭐 벌써 20년 가까이 했고 예. 애널리스트 생활 27년이고 뭐 할 때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투자 전략가가 항상 마지막에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대표 대장주들의 펀디멘탈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팡이나 마갓 뭐 이런 종목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뭐 등등에 저희는 지금 여태까지 총 한 요즘에는 한 13개 종목을 보고 있는데 예. 과거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붕괴됐을 때 시기하고 지금 그때 이제 또 대형 기업들 열 몇 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과 지금 열 몇 개 기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펀디멘탈이 너무나 튼튼해요. 그래서 이 펀디멘탈을 어떻게 좀 충격을 가해서 없애지 않으면 계속 갈 거고요. 근데 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반독점법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이익을 못 늘리게 만드는 규제 네. 뭐 이런 게 들고 나온다면 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물론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그게 가시화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지금 13개 개별 종목들의 이 상승 여력을 네.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로 돌려보면 뭐 평균이 거의 한 50%가 넘어요. 아직까지 올라갈 이 여력이 남은 게. 네. 그 여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안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그 PBR이라는 게 예. 적정 PBR이라는 게 ROE를 이 금리로 나누는데 금리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이 리스크가 있는지 시장에 대해서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보시면은 ROE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PBR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예. 그다음에 그걸 나누기 했으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PBR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으면 낮을수록 예, 높아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설명해 예. 주신 내용 일부 예.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과거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됐었을 때는 ROE라는 숫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ROE라는 숫자가 고점이 20%대 초반이었는데 2000년도 전에 그러니까 1999년, 2000년, 심지어는 98년. 2001년, 2002년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예. 그러니까 ROE가 20% 넘던 것이 2022년이 되니까 이게 9%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PBR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였죠.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높아졌으니 결국 이거는 거품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업들을 보시면 뭐 심지어는 테슬라 같은 종목도 ROE가 정말 네, 엄청나게 높죠. 왜냐하면 아직 갈 길이 먼데 예. 엄청나게 높은 ROE를 벌써부터 창출해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창출해내는 ROE를 보시면 뭐 어마무지하죠. 뭐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13개 대표적인 종목들의 ROE가 평균이 30%가 넘어요. 그리고 나스닥 100기업의 평균 ROE가 24%가 되고요. 그 결국은 예, 예. 이익이 꽤 괜찮다는 그러니까 얘기랑 비슷한 얘기죠. 똑같은 예, 얘기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익이 좋은데 여기다 대놓고 대폭락장이 올 거다라고 얘기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여기에 또 금리는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런 수준으로 계속 갈 거잖아요. 적어도 앞으로 1년은 더 가겠죠. 낮은 겁니까? 예, 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다 대놓고 굳이 시장이 PBR이 떨어질 이유가 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 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20년 동안에 어느 정도 이익을 벌어들이고 예. 그 이익을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적정 가치를 구해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50%는 더 올라가는 게 평균이다. 라면 뭐 저희는 여기다 대놓고 매도하자. 뭐 물론 이번에 지금 이 대선이 있어서 예. 바이든이 만약에 법인세를 올려버리면 그만큼 ROE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숫자화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일시적으로나마 이익을 뭐 감소시키거나 음흠. 뭐 앞으로 또 영원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선이 그래서 아하. 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첫 해는 법인세를 낮췄으니까 네. 과거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랐었고 이번에는 만약에 법인세를 올려버리면 예. 과거 평균보다 훨씬 못 오르거나 오히려 빠질 수가 있는 이익이 예. 또한 주식시장도 뭐 그렇죠. 네, 이익에다 그렇죠. 일부를 떼는 게 법인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대한 어떤 민감한 타이밍이라서 음흠. 지금은 쉴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그 나스닥 주요 기업들 호순 나스닥 기업들의 평균 이익이 꽤 생각보다 좋고 잘 나간다는 거는 숫자라도 확인이 되는데 이제 막연하게 느끼는 불안감, 의구심의 정체는 뭐냐면 이제 그 이익이 올라가는 가파른 그래프보다 주가가 올라간 게 더 가파른 것은 혹시 아니었나? 근데 그렇다면 그 원래 이익이 올라가는 그래프 정도까지도 다시 주가가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좀 과속한 게 있으면 그거는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반납의 폭이 어느 정도 되지? 이게 아마 걱정일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답을 내기는 결국은 어렵죠. 결국 숫자화 시켜야 되는 거고 예, 모델링을 예. 돌려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모델링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로봇 어드바이저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결론적으로는 그 숫자로 돌리면 네. 한참 더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버블 시기가 지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네. 뭐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좀 간단하게 좀 하나를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죠. 과거의 금리 평균이 5%이던 시대. 네. 그죠? 1 나누기 5%를 하면 P 멀티플 20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이제는 평균 2%라고 칩시다. 예. 그럼 1 나누기 2%를 하면 50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네. 어쨌든 숫자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가 너무나 많이 올랐다. 이건 그냥 자로 그어서 그냥 많이 올랐네 정도잖아요. 네, 네. 어쨌든 숫자로 이해될 수 있는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부동산도 그렇죠. 6% 금리일 때 가격과 2% 금리의 가격과 3배가 차이 난다 얘기 말씀드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숫자가 전혀 비싸 보이지 않는 게 저한테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 금리가 많이 낮기 올랐죠. 때문에. 네. 그치, 많이 올랐죠. 당연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600%나 올랐는데 준비디오는 뭐 1400% 올랐는데 예. 많이 올랐죠. 근데도 조정이 오더라도 또다시 바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펀디멘탈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익도 꽤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에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예. 사실 결국 모델링을 활용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쨌든 이 수익률이 중간중간에 좀 깨지는 현상이 이번처럼 예, 예, 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야 뭐 심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저금리 시대에는 멀티플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그 멀티플을 감안하고 꽤 탄탄하게 유지되는 이익을 결합해보면 소위 이른바 적정주가 뭐 괜찮은 목표주가라고 하는 게 지금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거죠. 그 말이군요. 네. 그러니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투자자들 심리고 네. 만약에 그 흔들리는 이유가 네.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 예. 예를 들어서 더 이상 ROE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큰 폭으로 폭락을 할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델을 다 바꿔야죠. 아니면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워낙 많이 치고 들어오니까 네. 미 연준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어서 앞으로 금리를 2% 3% 뭐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 프레임이 바뀐다면 당연히 말씀하시는 걱정을 하면서 저도 네, 예. 제일 먼저 나와서 지금 이 시장은 이제는 완전 거품입니다 라고 네. 얘기를 하겠죠. 하기야 이렇게 저금리로 떨어진 적이 없어서 우리 인류가 야, 이럴 때는 주식 멀티플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비싼 것 같고 새로운 컨셉을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장님 아까 이정호 부장님께서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가파라서
중력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승 각도는 좀 가팔랐던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신 건데요. 예, 그 근거는 어떤 거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뭐 본부장님 말씀 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주도주 측면에서 보면 네. 지금 이제 시세를 주도했던 그 선도 IT주들 기본적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의 그 총화들이고요. 예. 지금 그 흔히 이제 시장 대비 멀티플을 많이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 대비 멀티플보다는 가치주나 저성장주 대비한 멀티플을 사실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 본다 그러면 워낙 실적 괴리도 크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가치주나 저성장주 대비한 성장주의 멀티플 자체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면 주도주로 여전히 성장주, 기존의 성장주들이 시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다만 지난주에 이 방송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흔히 이제 장기금리에 그 장기금리를 그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 그래서 단기금리,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 네. 2023년까지 없다라고 배제하면 나머지 두 가지 요인. 하나는 텀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만기가 길면 길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금리를 더 받아야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텀 프리미엄이 앞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 왜냐? 미국 대선 이후에 리스크 온이 다시 또 재발동하면서 장기 국채를 가지려고 하는 수요가 많지 않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텀 프리미엄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예. 또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꿈틀대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단기금리는 제자리에 붙어 있더라도 장기금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예. 전체적으로 커브가 채권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경기 민감주가 지금은 껌딱지처럼 붙어서 성장주 외에는 사실은 그 전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종목들이지만 사실은 경기 민감주가 다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럴 때 또, 주도주들은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예, 또한 전체적으로 그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 또 그 US 스탁보다는 넌 US 네. 미국 이외 주식들 그게 신흥국 증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성장주 자체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IT주들이겠지만 네. 포트폴리오 자체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또 신흥국의 경기 민감주들, 가치주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는 변함없지만 순환은 있을 수 있겠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장은 꽤 기대가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럼 시장의 변수는 두 분 의견이 일치하는 건 미국 대선 정도인 것 같은데 약간 더 변수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건 이 부장님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마침 저희 이 시간 좀 지나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쯤 되면 이제 TV 토론도 시작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지지율도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 당선 가능성도 이제 서로 흔들리게 될 텐데 시장에는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어느 분께서 먼저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게 주식시장은 뭐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그렇죠. 예. 대통령 선거 안 했으면 좋겠죠. 주식시장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이. 원래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 달 그리고 그 분기 그리고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 분기가 과거 평균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시기예요. 원래는 평균은. 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빙의 이 대결 구도일 때는 누가 이길지 모를 때는 이게 주가가 오르기 어렵죠. 왜냐하면 네,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길지 모른다라는 게 제일 큰. 이 변동성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라는 거죠. 누구냐는 큰 차이는 없고 예. 누가 되든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예, 예.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뱉은 말에 책임을 져서 이 사실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에서 예. 법인세를 갖다 28%로 진짜 당장 올려버렸다. 트럼프처럼 한 해 왕창 해버렸다. 자, 이러면 시장에 굉장히 나쁜 뉴스가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과거 성향상 그렇게는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당선자가 알아야 된다. 더 지금
이 저희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이유는 네. 어, 심지어는 이번에 이제 투표를 불복하겠다라는 가능성도 나오니까. 그 얘기도 나오더군요. 예. 네. 그러면 이건 진짜 불확실성이잖아요. 당선이 됐는데 이건 나 동의 못해 이렇게 트럼프가 나와버리면 그쪽에서 예 과거에 한 번의 예도 있었지만 예 어 그게 참 예 그 아. 부분이 가장 지금 시장을 어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문제지 누가 되느냐는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돼도 법인세 인하 같은 악재는 특별하게 뭐 될 때인데 시간을 두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정훈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느 그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둘 중에 누가 되는 게 시장으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까? 유동훈 본부장님은 별 차이는 없을 거고 다만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말씀을 예,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바이든이 되는 쪽이 증시에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리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올린다는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은 누가 예. 대통령이 되냐보다는 총 100석인 상원을 어떤 당이 다수당으로 가져가느냐가 사실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예. 결국은 바이든과 민주당이 그 민주당이 상원을 다수당으로 점하는 게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훨씬 시장에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원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상원은 지금 총 100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를 대표하는 주를 대표하는 게 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당 두 석씩 해서 총 100석으로 지금 네. 그 상원이 꾸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지만 상원은 53대 47로 예. 지금 공화당이 6석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 이제 이번 그 대통령 선거 기간에 35석을 새로 뽑게 됩니다. 상원 선거도 예, 동시에. 예. 그 중에 이제 23석이 지금 현재 공화당이 이미 그 상원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12석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시장 내 조사 기관들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확정적인 곳은 46대 46이거든요. 예. 결국 경합 스윙 스테이트 경합 지역은 8개 정도인데요. 네. 지금 시장 배팅 기관들은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55 내지 6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결국은 하원과 상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해버린다 그러면 대통령이 사실 누가 되든지 간에 중요치 않다.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대선에서 이겨봐야. 아, 상하원이 다 장악되어 있으니까. 예, 물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상원도 공화당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앞으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왜냐, 2018년도 중간선거에서 그 민주당에게 하원 다수당을 뺏긴 이후에 트럼프가 예. 쓸 수 있었던 정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원이 사실은 그 내부적인 예산이라든지 주요 각 상임위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는 주체거든요. 반대로 상원 같은 경우는 대외 활동, 뭐 국방이라든지 외교 문제 이외에는 사실 핸들링 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2018년 중간선거에서 패한 이후에 예. 하원을 빼앗긴 이후에 신경 썼던 부분들은 북한 이슈, 이란 이슈, 중국 이슈밖에 사실 없었거든요. 상원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공화당이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는 국방 외교 정책밖에 사실상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하원이 예산안은 무조건 하원이 발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하원이 발의한 예산안을 약간이라도 상원에서 수정을 해버리면 네. 그 100석 가운데 60석 이상을 얻어야만 법안이 가결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화당이 53석이니까 60석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죠. 예. 그래서 항상 하원,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하원이 만든 그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50% 과반 이상으로 가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향후 그러니까 내치에 관한 하는 모든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차라리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고 상원 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하는 게 정책의 연속성 또 대외 정책의 예측 가능성들을 볼 때 훨씬 더 불확실성을 줄인다. 네, 시장에게 안정적인 구도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그렇겠네요. 것이다. 저 역시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금세 법인세율을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키고 IT 관련 기업들의 반독점법을 통해서 대형 IT 업체들을 뭐 쪼갠다든지 네. 뭐 그들의 이익을 크게 훼손시킨다든지 하는 정책을 사실은 펴기는 수월치 않다라는 네. 점에서 보면 바이든이 미국 증시에는 훨씬 더 우호적인 어떤 그
대선 당선자가 아니겠느냐. 정책 불확실성이나 향후 구도에 있습니다.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예. 거죠. 공약 자체는 유동 본부장 옆에서 들으시다가 그렇지 부장님 잘 알고 계시네 이제 이런 꾸덕꾸덕 하면서 예. 웃으셨어요. 예. 저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에는 예측 가능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예. 요즘에는 정말 예측 불가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반독점법이나 이 큰 이 대형 IT에 대해서 예.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오히려 트럼프지 바이든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또 이분은 워낙 이 스타 기질이 있으셔서 네. 뭔가 정말 중국을 내가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다 뭐 이런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뭐 예 그런 뭐 또 대놓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동양인을 싫어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측 불가능이라서 네. 저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을 때 상하원 플러스 정책적으로 뭘 부양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예. 저는 네. 빨리 불확실성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뉘앙스는 뭐 거의 혼란 없이 바이든 쪽이 조금 좀 나을 것 같긴 하다 시장에 어쨌든 그렇게 좀 결정되는 게 지금의 대세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TV 토론에서 우리가 혹시 예상하는 대로 또는 우려하는 대로 트럼프가 잘해버리고 바이든이 걱정하는 대로 약간 좀 그래버리면 시장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의견인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예. 시장 우호적이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예. 있겠죠.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토론 자체도 뭐 과거 4년 전에 힐러리와 트럼프의 토론은 정말 좀 좀 우스웠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이 대선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았어요. 토론은 네, 토론이 힐러리가 분명히 저는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보고 있으면. 네네. 근데 이 흔히 말하는 이 백인 그 주도층이 자기가 토론으로 예. 자기 후보 바꾸지는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분명히 토론 가지고 흔들릴 수는 있으나 네. 이미 흔들어 놨잖아요 시장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흔들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의 생각이 조금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큰 차이는 없군요. 그러면 두 분께 혹시라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은 혹시 있는지 없는지 뭐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지만 없다면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요즘에는 워낙 주도주들이 많이 올라서 비슷한 안 오른 다른 거 찾는 것도 또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하는 게 유용한지 하고 뭐 그 밖에 하반기에 주요 변수가 될 만한 것들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좀 그 지혜까지 전해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본부장님께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저는 두 분 중에 누가 되든 간에 네. 미국의 입장에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업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5G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쪽, 네. 대체 에너지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를 되게 싫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오일만이라고 해서 그쪽이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최근에는 오일머니 자체도 많이 변했어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오일머니 자체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두 개의 인더스트리는 당연히 중국이라는 이 복병이 있어서 네. 중국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쪽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두 업종만큼은 저희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큰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네. 5G. 네.
5G는 통신망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는데 네. 그것도 뭐 친환경과도 같이 연결되는 컨셉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두 개 따로따로 보는 거죠. 예, 5G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예. 지금 중국과 계속 경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5G 화웨이 회사를 예, 제재를 가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반도체 굵기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게 5G거든요. 미국은 예, 예. 그만큼 투자를 덜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 예.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놓은 많이 하고 있는 네. 그런 업종이죠. 특히 유럽 쪽은 뭐 재정을 쓰는 것 중에 3분의 1을 다 이쪽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에 뒤처질수록 5G에 뒤처질수록 결국 나중에 패권 싸움에서 질 확률이 있잖아요. 이런 쪽은 어쨌든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예. 초점을 맞추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팡으로 표현되는 아마존,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은 뭐 이제 특별한 시장보다는 아웃퍼포먼스를 계속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 ETF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를 들고 가는 ETF의 일정 비중을 들고 가고요. 예.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5G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상당히 큰 폭으로 늘려놓고 가져가는 거죠. 뭐 한 전체 포트의 한 3, 40% 정도를 들고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 부장님. 예,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지난 방송에 사실 마지막에 제가 끊겼던 부분인데, 결국은 저는 뭐 이 조정 과정에서 올 연말까지 조정 과정에서 장의 성격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에 마지막 예, 드리고 예, 예. 뒷부분이 끊겼었는데 결국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전히 기존의 성장주 중심의 시장 강세 흐름은 이어질 거다 내년에도.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바이든의 정책들, 헬스케어라든지 네. 죄송합니다. 헬스케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향후에 좀 굉장히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기본적으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위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특히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상원 우위를 점하고 또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에 내년 초에 대대적인 재정 부양책 카드를 굉장히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의 주장이었으니까. 예. 예. 그거 역시 내년도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지켜봐야 될 핵심적인 부분은 금리네요, 금리. 채권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느냐 아니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가팔라진다는 전제 하에서 기존 포트폴리오, 미국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을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넌 US, 이머징 쪽의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늘리는 이머징 쪽의 가치주나 이머징 쪽의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늘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그건 주식시장 자체의 악재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금리 상승이라기보다는요. 단기 금리는 연준이 지금 밑에 주장하고 붙들어 잡고 있으니까 예. 핸들링하기 힘든 연준이 핸들링하기 힘든 긴 구간에 예. 롱엔드 쪽에 금리가 위로 올라갈 거고요. 그럼 가팔라지면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도 효과가 있고요. 또 장 일종의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위로 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기본적으로 신흥국 통화가 좀 강세로 갈 수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원자재 엑스포저가 굉장히 높은 네. 자원 부국이 많은 이머징 마켓 통화 가치들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약세를 보였던 이들 통화 가치가 위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머징 특히 이머징 내에서 한국이나 중국 또 자원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위로 다시 조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의 뭐 온전히 그 투자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예. 포트폴리오를 좀 이머징 쪽에 옮기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분 부장님은 덧붙여 주시거나 하실 말씀이 이 부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방금 하신 말씀하고의 의견이 좀 차이가 있어서. 예, 저도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좀 오래 갈 것 같아서. 예,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기 전에 시그널이 먼저 나올 겁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는 뭐냐면 노동 생산성, 기업 이익 수익률, 규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보시면 2000년도 이후에 노동 생산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용 자체는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고 인건비 자체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 정책이 굉장히 세게 들어와서 이런 대형 은행, 대형 기업들이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더 이상 못 만들어낸다. 그죠? 뭐 그러면 단독점이든 뭐든 그러면 당연히 물가를 올리겠죠. 가격을 올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이 성장주들이 보다는 가치주들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엄청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규제의 변화가 있을 거다. 장기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서로 좀 의견 차이는 있으신 거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되기에는 한참 시간이 남았다. 국채 발행은 늘어날 텐데 그 국채가 그래서 말씀하신 그 금리가 올라갈 리 있겠어라고 하는 시장의 예상이 강하다면 다 흡수가 될 것이고 시장에서. 네. 그렇지 않다면 이 부장님 말씀대로 국채가 계속 쏟아지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리는 또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거는 가봐야 알겠네요. 네. 뭐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죠. 네. 당연히 만약에 장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연준이 YCC를 채택해서 롱엔드 쪽에 금리를 잡아주는 네, 역할을 하겠죠. 있겠죠. 다만 일정 부분은 리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니 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의견들을 들으면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생각도 한번 해보고 저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또 공부를 하시겠죠. 예, 두 분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휴 때 방송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 시간은 있고 시간의 제한은 있고 해서 두 분을 한꺼번에 모셨는데 오늘 또 고생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두 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또 연휴 지나고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